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멘티스 쉬림프 친구들을 암수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. 어 근데 오늘 부채새우가 탈피를 했습니다. 우와 엄청 깔끔깔끔해졌네. 어이구 초롱초롱. 자 스페니쉬 댄서 친구는 그래도 남아있는 해면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음 등. 와 자 여기에는 니모랑 우리 팬티스가 지내는 사육장인데요. 색깔이 좀 밝은 편이라서 수컷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수컷의 상징인 무언가 그 튀어나온 거 뭐 그게 있거든요.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너 고추 있니? 자 우선 생포를 했습니다. 자, 우선 여기 들어가 있어봐. 자 드디어 이제 해볼 건데요. 이 친구들의 암수 구분법은 별다를 게 없어요. 첫 번째로 이제 생식기를 보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발색 그리고 몸통의 길이라고 합니다. 근데 몸통의 길이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오늘 발색이랑 생식기를 볼 건데 우선 첫째 발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밝은 편입니다.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멘티스는 발색이 워낙 다양합니다.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발색으로 한번 해봅시다. 우선 이 친구는 발색이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굉장히 긴가민가 한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엔 좀 밝은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이제 배를 까봐야겠죠? 자 이제 아랫배를 한번 봅시다. 여기 배다리 쪽은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. 이제 뒷다리 쪽인데 머리랑 제일 먼 부분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이 다리에 이제 생식기를 봐야 되는데 수컷은요 조그만 생식기가 접혀 있어요. 우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끝에 세 번째 다리에 이런 식으로 생식기가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암컷인 것 같습니다. 오 싫어요. 그렇지. 우선 우리 팬티스는 암컷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선 한번 보도록 하고 탈피 껍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탈피 껍질 제가 모아뒀거든요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무리 봐도 그 생식기라는 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.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자 요로콩 조로콩 봐도 사실 잘 티가 안 나고 혹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 생각엔 산란공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에 산란공이 있고 이제 수컷의 생식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팬티스는 암컷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요. 한 마리 더 있는 우리 멘티스 그 친구가 바로 컷이면 확률이 엄청 증가하겠죠? 펀치. 자 우선 멘티스 친구는 여기 넓은 곳에서 혼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. 우선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? 얘는 색깔이 더 어둡네. 야 잠깐 일로 나와봐라 너.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지금 방금 꺼낸 바로 멘티스입니다. 이름은 아직 없는데 색깔이 굉장히 어둡습니다.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 친구가 암컷, 이 친구가 수컷이었는데 오히려 팬티스가 생식기에서는 제가 봤을 땐 암컷으로 판정이 됐지만 발색으로는 이 친구가 참 어렵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얘네들이 딱 한 쌍이면은 따뜻한 여름철에 짝짓기철이 돼가지고 제가 번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 얘가 멘티스의 발색 그리고 얘는 팬티스의 발색. 그러면 한번 생식기를 봅시다. 자 우선은 아까처럼 이 밑에 세 번째 다리 여기 오! 보인다! 얘 수컷 보셨죠 여러분들?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. 멘티스, 팬티스, 팬티스 암컷일 확률 거의 90%. 얘네 그냥 수컷 100%인데 여름쯤에 탈피를 한 번 더 하면은 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. 물론 굉장히 어렵고 험난하겠지만 번식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알을 낳으면 이렇게 알을 낳고 이 알뭉터기를 보통 돌아가면서 알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. 그 알들은 대략적으로 60일 정도 있으면 부화한다고 합니다. 그 수천 개의 알 중에 단 한 마리라도 제가 잘 키울 수 있다라면 도전을 하겠습니다. 아이 너 남자였구나. 어, 상남자였어. 나중에 보자.
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저도 우연치 않게 너무 자료도 없고 해외 자료를 많이 찾으면서 공부를 한 결과 조금은 알 수 있었는데요. 생각과는 다르게 발색이 암컷 수컷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, 태양식기를 봐야 안다는 거 오늘 알게 되었고요. 어쨌든 한쌍인 것 같으니 여름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멘티스 친구의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검토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상!